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금비대 전문 코치 조 베넷이 말하는 하체 근성장을 위한 최고의 하체 운동 종목들과 팁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올림피아 클래식 피직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한 테런스 러핀과 함께 미스 올림피아 프레 과정 중에 사용하고 있는 운동 종목들과 팁들이라고 합니다. 데티드 종목에 있어서 가장 좋은 종목은 RDL, Romanian Deadlift가 아니라 City Lateral이라고 합니다. 괴물과 같은 햄스트링을 자랑하는 닉 워커 역시 데티드 발달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City Lateral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RDL 역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조 베넷 역시 매우 즐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RDL 진행 시 둔근의 개입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데티드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둔근이 너무 빨리 커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남자가 너무 엉덩이만 튀어나와 있으면 이러한 느낌이 되겠죠. 그에 대해서 RDL의 경우 데티드 외에도 내전근과 척추 기립근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주변 근육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전신성 운동의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은 언제까지나 전신의 비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자신이 약 정부에 맞게 어떠한 종목의 비중을 늘릴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햄스트링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선 City Laterally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하네요. 이때 가능하다면 벨트를 착용할 진행하는 것이 약 247% 더 애나볼릭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체가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햄스트링에 들어가는 자극이 더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에 대해서 Lying Lateral도 매우 훌륭한 대퇴우드 운동으로서 City Lateral과는 다른 가동 범위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들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강력한 대퇴이드를 만드는 데 가장 좋다 합니다. City Lateral은 이완 구간에 포인트를 주고 Lying Lateral은 수축 구간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대퇴 4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종목은 스쿼트와 그 변형 동작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Rough Diesel의 프로그램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종목은 바로 Pendulum Squat이라고 합니다. 이 머신이 없다면 Front Squat, Hack Squat 혹은 뒤꿈치를 들고 진행하는 Heel Elevated Squat을 비롯한 대퇴 4두 중심의 스쿼트 변형 동작들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Pendulum Squat의 경우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발판의 각도와 상체가 움직이는 궤도가 발목의 가동 범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 또한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대퇴 4두를 털어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사용하는 하체 프로그램의 핵심 종목들 중 하나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프리 스쿼트 종목을 위주로 대퇴 4두의 매스감을 키우기 위해선 고중량 스쿼트가 필수적인데 이때 몸통과 허리 받는 부하가 너무 크죠. 하지만 펜듈럼 스쿼트의 경우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잘 보완해주면서 low risk high return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의 마무리는 언제나 프라울러를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동작이자 대사량 증가에 매우 효율적인 종목으로 이완 없이 수축을 연속으로 진행되는 종목인데요. 이완 동작보다 수축 동작에서 더 많은 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축 위주의 종목을 사용하는 것은 대회 준비 기간에도 매우 적합할 뿐 아니라 운동 마지막에 이러한 종목을 추가해주는 것은 회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디빌딩 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힘든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크고 강력한 하체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훌륭한 비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하체 운동 마무리로 프라울러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 참고하셔서 자신의 루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조 베넷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하이퍼트로피 코치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